수도권 병원으로 환자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 충남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환자 유출이 심화되자 지역 병원들이 대규모 시설 확장에 나섰습니다. 정기훈 기자입니다. 천양대 천안병원도 대규모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지금보다 두 배인 병상 수 1,500개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환자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불편을 겪으시면서 서울로 진료를 향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에서 모든 진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첨단 시스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병원을 이용하는 지방 환자 240만 명 가운데 충남 환자는 전국 1위인 38만 명. 비용도 연간 3,500억 원에 이릅니다. 수도권의 환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역의 대학 병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기용입니다.